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거멍입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구매 리스트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조금 다른 거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고, 이제 리뷰하고 싶은 영상들을 저희가 단순히 실내에서 보여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저번에 보셨던 발렌시아가처럼 좀 야외에서 다양하게 재미있는 연출을 통해서 풀어내고 싶었는데, 사실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어느새 겨울이 됐다. 그래서 이런 거 입고 나가기가 좀 추워서 실내에서 진행하게 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보는 제품도 있겠지만 앞서 영상들에 좀 등장했던 제품들도 있다는 점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브랜드 아워레가시 워크샵 제품이죠. 요 핑크 후드가 사실 굉장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딱 보자마자 바로 결제를 눌렀어요. 왜냐면은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최근에 저스틴 비버의 그 자크미스 패딩 착장, 거기다가 핑크색 비닐을 입고 있는 모습에 완전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아 진짜 힙이다, 와 너무 멋있다 라는 생각에 나도 핑크색 비닐을 하나 구매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워크샵에서 핑크색 비닐을 발매했네. 그리고 워크샵 제품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기 때문에 컬러감 자체가 너무 예쁘고, 우리가 약간 핫핑크인데 그 다잉된 느낌의 핑크랄까? 그래서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저처럼 까무잡잡한 피부도. 그 다음에 레전드는 뭐냐, 뭐 앞에서 봤을 때 사실 요런 거 거미, 필 이런 거는 사실 뭐 특별하진 않지만 뭐 뒤에 텍스트가 조금 감각적이라는 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옆에서 봤을 때의 요런 소매 부분에 요거 보이십니까? 약간 얼룩덜룩한 오염처럼 보이는 거 있죠? 요런 거, 요게 진짜 워크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매력이다. 저는 진짜, 그 다음에 요 후드에 달려있는 스트랩도 흰색이라서 조금 더 키치한 느낌? 게다가 모자가 또 중요하겠죠? 제가 지금 이게 48 사이즈인데 모자를 착용하면 요런 느낌이에요. 모자도 아기자기하니 굉장히 귀엽게 사이즈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48 사이즈고, 조금 더 크게 입으시려면 더 크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바이레도보다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바이레도 같은 경우는 뭐 인플루언서분들이 막 입고 화제가 됐었지만 요거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에 저는 더욱 유니크하고 매력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리셀가도 얼마 안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 영상이 나가면은 그래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진짜 아워레가시 후드티 중에 최고의 후드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가을, 봄, 여름에 단품으로 입을 수 있는 시즌이 돌아오면은 더더욱 빛이 날 것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렇게 순서를 첫 번째로 배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면은, 자 여러분 다음은 일단 저부터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요즘 또 이렇게 힙합에 관심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힙합에 그래가지고 요 비니와 자켓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브랜드는 바로 코스트 퍼 킬로라는 브랜드고, 저희 채널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300명 구독자일 때부터 연락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MD님과 제가 이제 친하게 좀 이렇게 연락도 하는 사이기도 하고, 매번 저희한테 이렇게 제품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항상 저는 제품 만족도도 높아서 매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FW 시즌에는 요렇게 받았습니다. 되게 제스처 과하시네요. 아 그래요? 약간 컨셉이에요. 사실 오클리 선글라스를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그럼 진짜 뱃사공님이시다. 그렇죠. 아쉽게 놓고 와서 에어팟 맥스로 대체하게 됐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요 자켓을 딱 받았을 때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니 진짜 완전 치트키다. 진짜 제가 최근에 이제 마리아노 비니 아니면 032C 비니, 요 코스트 퍼 킬로 비니 세 개 중에 실제로 고민했었는데 마침 타임 좋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노리고 연락하신 거 아니죠? 저 비니 해가지고 이렇게 비니를 받았어요. 약간 우리가 HOT 그런 느낌의 비니라서 굉장히 저는 매력있다고 생각되고, 사실 요 문양이나 컬러감들, 그 다음에 이렇게 헤어리한 이런 텍스처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되게 귀여우세요. 아 이거? 그래서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사실 코스트 퍼 킬로 제품들의 뭐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짜 흔치 않은 스트릿한 감성을 낼 수 있다? 확실히 유니크하게? 뒤에 또 보시면은 이렇게 조끼 같은 느낌으로 레이어드가 됐죠, 그쵸? 그 다음에 요게 벨크로라서 사이즈를 좀 조절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힙한 요소가 다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착용했을 때 핏감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코스트프 킬로가 너무 재밌는 게, 이제 장석종님 패션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은 두 디자이너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요 21 FW 컬렉션 제품들을 전개하게 됐는지 한 20분짜리 인터뷰가 있어요. 저는 하나도 안 넘기고 다 봤는데 요 옷들이 전부 다 제로 베이스예요. 아,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막 요 옷들의 막 초판 패턴부터 다 나오거든요, 거기.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유니크한 스트릿한 감성을 내고 싶다? 그럼 진짜 코퍼킬. 그 중에서도 이번 비니랑 마운틴 파카 있어요. 와, 강추. 오케이! 시커머시는요? 차경욱님이 30번을 넘게 했지만, 네? 그래도 한번 이렇게 리뷰해보려고 한번 셋업으로 입어보았습니다. 그쵸. 원래는 이거 터틀넥 빼고 비니 빼고 진짜 약간 미니멀한 감성으로 그냥 본연 그 맛 그대로의 셋업을 입어보려 했는데, 아, 이거 웬걸? 핏이 약간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의 이런 가슴살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이 터틀넥을 안에 매치해줌으로써 살짝은 이 부해 보이는 느낌을 약간 핏하게 감춰줘서, 네. 어? 저 뭐야, 저 친구 저 파리바게트에서 약간 바게트 빵 잘 사게 생긴 그런 룩인데? 네.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저도 진짜 셋업을 하나 가지고 싶다면은 이 르멜의 가먼트 다잉 셋업을 고를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이죠. 사실 입기만 해도 그냥 르멜의 룩북 같은 느낌? 맞아요. 와, 진짜 너무 예쁘고, 실물로 봤을 때 이 디포레스트 컬러가 진짜 완전히 치트키다. 어,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맨 처음에 르메르 룩북 시작할 때 그 코트맥을 걷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입고 싶은데 코트가 너무 비싸. 아, 맞아요. 네, 지금도 충분히 진짜 너무 매력적이고, 또 벨티드 팬츠라서 벨트도 필요가 없어. 맞아. 그 얘기 저번에도 했지만 벨트 필요 없습니다. 네, 진짜 담백해. 또 르메르 셔츠 장점이 뭐냐? 그러면 이 칼라 부분에 이런 디테일, 이런 실루엣이거든요. 그것도 너무 이 칼라 끝에 스티치도 너무 완벽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두 번째 착장은 풀어봤다. 그 다음 구매 리 리스트는 또 뭐냐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가볼까요? 자, 여러분,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터틀넥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영상에 많이 착용하고 나왔지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제대로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을 겨울에 가장 좀 필수 이너가 뭐야 라고 한다면은 저는 터틀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동안 오래전부터 뭐 유니클로부터 시작해서 뭐 부기홀리데이 다양한 터틀넥을 많이 경험해봤는데, 사실 뭐 시즌이 지나면은 보풀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단품으로 입었을 때 따갑다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큰돈 주고 한번 터틀넥을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거를 구매해보자 라는 생각에 이제 니트웨어로 유명한 브랜드 바토노의 터틀넥을 블랙과 약간 아이보리 느낌으로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라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핏감 너무 좋고 두께감 너무 좋고 단품인데 터치감 너무 좋고 완벽해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바토노 같은 경우는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할인율이 굉장히 높게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즌 오프 막 시작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눈여겨보셨다가 바토노의 터틀넥 구매하시면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자, 이제 요 렉토의 하운드투스 말고 도그투스 블레이저인데,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블레이저가 하나 너무 갖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렉토는 확실히 딱 봤을 때 굉장히 그런 70S 레트로한 맛도 있지만 또 렉토라는 브랜드의 그 세련미가 느껴지는 블레이저다. 그래서 허리라인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약간은 여유로운 이런 기장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깨 패드 때문에 숄더 이런 실루엣도 너무 이렇게 각져서 좋고,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고 실제로 보온성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블레이저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단색도 좋지만 약간은 뭐 글렌 체크가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도그투스, 하운드투스 이렇게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는 블레이저들을 통해서 안에는 조금은 클래식하게 베이직하게 깔고 블레이저로 조금은 멋을 낼 수 있는 그런 착장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떤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위에 단추를 잠그고 그 위에 패딩 베스트를 매치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숏한 기장감에 최종 아우터를 걸쳐서 블레이저가 바깥으로 조금 더 연출되게 레이어링적인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도록 뭔가 착장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이렇게 그냥 원색보다는 이렇게 패턴감 있는 블레이저들이 약간은 튀어나왔을 때 조금 더 매력있지 않나, 조금 더 풍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또 뭘 구매했는지 봐볼까요? 자,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저 말고 시꺼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익숙한 제품이죠. 바로 브랜드 유스의 21FW 컬렉션 푸퍼 자켓 올리브 컬러,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 라지 사이즈입니다. 사실 부퍼 자켓 같은 경우는 작년에 먼저 발매가 되었다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서 실제로 리셀가까지 붙어서 중고 거래가 됐는데 리오더가 안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 또 출시가 됐어요. 롱 버전도 같이 출시가 되고. 근데 올해는 품절까지는 안 됐다. 이게 좀 썰이 좀 있어요. 뭐죠? 제가 이거 처음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네? 진짜 10시부터 진짜 힘들게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막 대기가 막 몇천 명 되는 거라서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무조건 사야 되겠다 들어가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 패딩 자켓이 아니라 그 드리즐러 가방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근데 네. 근데 이게 안 빠져 아직까지. 아직까지 안 빠져. 아직까지 풀 사이즈던데요? 아 물량을 좀 넉넉하게 뽑으셨다.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매력적인 아우터라고 생각이 들고 요 아우터의 장점을 조금만 말해보자면 일단 너무 가볍다. 근데 또 보온성은 어때? 완벽해. 완벽해. 진짜. 모자를 한번 써줄게요. 아 나 또 이 모자 내리라는데. 모자 실루엣도 완벽해. 그쵸? 멋진 척 한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또 투웨이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때 활용하기 좋은 푸퍼 자켓이고 밑단에 또 요런 식으로 스트랩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스트랩을 빡 조였을 때 조금 더 크롭하게 그래서 안에 블레이저 같은 거 매칭해주면은 레이어링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푸퍼 자켓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완벽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 완벽한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제 구매 리스트를 조금 소개해드리기 전에 르메르 셋업과도 너무 잘 어울린다. 약간의 톤온톤. 이 모자 안쪽 색깔과 양말의 색깔을 맞췄다. 야, 요런 디테일. 요런 디테일. 디테일까지. 네. 신검호 많이 성장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검호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미 몇 번 등장한 적이 있죠. 제가 회사에 항상 신고 다니는 신발 바로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서머 뮬 패딩 슈즈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사실 요즘에 아니 우리가 겨울에 발 춥잖아요. 그래서 발도 따뜻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요게 서머 뮬처럼도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신발처럼도 되지만 이렇게 꺾어 신으면은 뮬처럼도 돼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조거 팬츠에 조금 더 뭔가 키치한 느낌? 재미있는 요런 스타일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뮬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자켓이죠. 바로 브랜드 CP 컴퍼니의 요 아웃라인 후드 자켓인데 요게 일단은 경량 자켓이라서 보온성은 조금 떨어진다. 왜냐면 실제로 엄청 얇아요. 근데 아웃라인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재도 좀 믹스돼 있고 근데 가장 재밌는 건 뭐다? 모자다. 보시면은 CP 컴퍼니의 시그니처 고글이 있죠. 그쵸? 요렇게 고글이 있고 그 다음에 모자가 이렇게 전부 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덮는 요런 아크테릭스 자켓에서 볼 수 있는 요런 후드 실루엣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 게다가 고글을 내렸을 때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거 구매해가지고 다양한 연출할 때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스톤아일랜드보다 CP 컴퍼니죠. 안 내려가죠. 이게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제 꼭 구매를 실패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은 다 너무 잘 입고 있는 제품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유익한 컨텐츠와 매력 있는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는 김검호와 식검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